그냥 혹겹의 바지보다 본딩 바지가 비싼 거 다 아실 겁니다. 당연하죠. 본딩 데님이요. 받자마자 지금부터 입는 바지입니다. 뒀다가 입는 바지가 아니라 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입으실 바지. 안쪽에 이렇게 부드러운 매끈한 폴리스 안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우 좋아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싹 내려갑니다. 발목까지 다. 이게 왜 좋냐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몸매 잘 잡아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들 다리랑 예쁘게 나오고요. 앞쪽에도 허벅지 앞쪽까지 죄다 이 안쪽까지 다 본딩입니다. 다 본딩이에요. 네, 다 본딩이에요. 그래서 예. 허벅지부터 엉덩이부터 해서 엄청 따뜻하게. 네. 근데 답답하지는 않으면서 그렇죠.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뱅뱅은요 반응이 예. 너무 좋죠. 아니 그리고 두 겹을 본딩 처리해놨는데 신축성이 이렇게 오, 늘어나요. 이거 이거예요. 오늘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갈비도 드시고 뭐 떡국도 드시고 잡채도 먹고 전 아. 칼로리를 거의 두 배 섭취하신답니다. 명절 때는 설 때는 특히 요거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주고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 쪽도 위 아래로 야 이거 아니면 설 지나서 청바지 못 입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뱅뱅 입다가 예. 다른 거 못 입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과 동시에 엄청 따뜻한 지금 본딩 팬츠 보고 계시거든요. 예. 벗을 때도 쓱 벗겨지고 입을 네. 때도 부드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블랙 보셨고요. 네. 남성용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로 위쪽에 재킷하고 연출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이비 컬러. 생지데님 느낌으로 네이비 컬러 싹 들어가죠. 네. 이것도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로 좀 청바지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본딩 되어 있으니까 내복 따로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입으시면 되고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인디고 컬러입니다. 이게 컬러가 예뻐요. 이거 예뻐요. 예뻐. 이거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너무 좋죠. 워싱도 예. 너무 예쁘게 빠졌고요. 예, 제가 입은 모습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벌 다 본딩 데님으로 본딩 비싸잖아요. 본딩 된 걸로 다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위쪽에 니트, 셔츠, 추우면 재킷이나 점퍼 걸쳐주시면 되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디테일. 아... 남자도 이런 거 나와야 됐거든요. 데님은 디테죠. 이게 제가 건강검진을 지난달에 했을 때 키가 네. 실제 키가 173입니다. 오... 예, 현재 키가. 현재 키가. 근데 다리 길어 보이고 이 엉덩이 라인 있잖아요. 아... 요 포켓 부분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예뻐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본딩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도 지금 플리스 안값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축성 뛰어난 게 좋고 이런 데 허벅지 뒤쪽으로 여유 공간 다 있고요. 그러네요. 워싱 싹 들어가니까 다리 가늘고 길어 보이고. 예쁘다. 야 185처럼 나옵니다. 키가 거의 인정. 예, 이 정도 나옵니다. 예쁘네요. 미디 길이 한 뺨 정도로 네. 적당하고 여기도. 여기 너무 짧으면 남자들 못 입어요. 한 뺨 정도 되고 포켓도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축성. 앞으로도 그냥 쭉쭉쭉 늘어나주고 옆으로도 늘어나주고. 그리고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요. 허벅지 라인으로 워싱 싹 들어가면서 고다 보이고 길어 보이게 다 본딩 처리되어 있으면 발목까지 이 바지를 세 벌에 최신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고생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44% 혜택이에요. 거의 예. 반값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가격이 제일 좋은 기적의 아울렛 특가입니다. 요즘에 이 본딩 데님을 쇼핑하시는 게 가격이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인디고입니다. 인디고. 인디고는 워싱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깨끗한 이런 스티치 라인이 정말 잘 빠져서 입었을 그렇죠. 때 내 라인을 더 잡아드릴 거고요. 두 번째 컬러 공개합니다. 두 번째 컬러 가 네이비거든요. 생지데님 네. 느낌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허전하지 않게끔 골반 라인에는 포인트를 넣어줘서 골반 너무 벌어 보이지 않게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블랙인데 네. 블랙은요. 이 워싱이 진짜 예쁘잖아요. 얘는 제가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요즘에 완전 새까만 블랙 입으려고 그러면 너무 무겁죠. 근데 얘는 컬러감 자체가 너무 깜깜하지는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얘도 지금 본딩입니다. 정말 본딩에는요. 네. 이 뱅뱅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본딩을.